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욕 지구 한인교회 협의회는 4월 26일 오전 8시 레오날드 연회장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멀리서 뉴욕에 도착한 이영훈 목사님을 환영한다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이영훈 목사는 뉴욕에 올 때마다 뉴욕 교계의 어르신과 목사님들을 초청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기도해 주길 바란다"며 "복음 외에는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교회가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해야 할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개똥 미수거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제시카 TC 위생국장은 지난 27일 최근 개똥 미수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위생국 경찰은 개똥 미수거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개 주인들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은 250달러입니다. 이번 위생국의 개똥 미수거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주 맨해탄 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에릭 보트처 뉴욕시 의원이 개똥은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며 개 배설물 수거로 이웃을 존중하자면서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보트처 의원에 따르면 부촌으로 분류되는 맨하탄 첼시와 그리니치 빌리지, 헬스 키친 등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한 주간 4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됐으며 사망자 수는 15,000명 이상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각각 21%또20%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독일이 67만 5022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58만 9442명으로 뒤따랐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사망자 수는 미국이 2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영국 순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범유행이 발생한 지 3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에도 살기 좋은 나라로 한국이 세계 주요국 중 19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량, 3개월간의 사망자 비율, 해외여행 재개 진행 상황 등 11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매월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블룸버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3개국 중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보다 9개단 오른 기록입니다. 1위는 노르웨이로 두달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아일랜드, 3위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더 이상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자가격리도 폐지됐습니다. 아일랜드와 UAE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전염병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위그룹은 중국 51위, 러시아 52위, 홍콩 53위 순이었습니다. 홍콩은 사상 최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2개월 연속 53개 평가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오미크론 창걸로 인한 상하이 봉쇄 조치로 51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충격과 여행 제한 등으로 52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각각 30위, 12위를 차지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